베이사이드 장로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도미니카 선교에 매진해온 교회는 크리스천 학교 건물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난 26일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팀 파송 예배가 열린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젊은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선교팀들이 도미니카 선교를 앞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도미니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들은 건축 선교팀, 제자 훈련팀, 여름 성경학교 팀으로 나눠 3차에 걸쳐 도미니카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선교의 핵심은 크리스천 스쿨 건축 선교. 어린이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온 교회는 이번에 4,500스퀘어피트 규모의 크리스천 학교 건물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인을 대상으로 14일반 모금 활동을 벌여온 교회는 오는 9월부터 학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약 1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학교는 3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크리스천 스쿨로 설립됩니다. 매년 교회가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캠프는 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일 정도로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 선교팀이 특별히 가서 이렇게 또 건물을 짓는데 저희 교회당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학교를 지어주면 아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크리스천 스쿨을 열고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종식 목사는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제자 훈련 과정을 꾸준히 열어왔는데 은혜부 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돼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